글씨 보이지? 네. 안 작지? 일단은 첫 번째 거 보면 our beliefs about emotions 이래가지고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이게 말뜻이 좀 어려운데 감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그 다음에 이게 describe 이게 동사잖아.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not only 그 다음에 but also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이제 보면은 감정에 대한 우리 생각은 그리고 but they also 하면 they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our beliefs겠지. 그래서 감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선 what is whether in fact or myth what is야 뭐야 무엇이 있는지 또는 무엇인지 이렇게 해석해야 되거든. 그리고 whether은 요거 이렇게 쉼표 들어가 있으면 명사절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부사절로 해석하는 거야. 원래는 우리가 whether이 뭐뭐인지 아닌지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뭐이든 아니든 이렇게 해석해야 돼. 뭐뭐이든 아니든. 알았지? 그래서 그게 fact든 아니면 fact에서든 또는 신화에서든 어쨌든 what is 무엇이 있는지 혹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뿐인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정에 대한 이제 감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게 뭐다라는 걸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생각에선 prescribe가 이제 두 번째 동사인데 이게 처방하다잖아. 그러니까 describe는 기술하고 묘사하는 거고 prescribe는 규정하다. 의사들이 왜 prescription 처방전 내리지? 처방하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what should be or should not b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가 있어야 하는지, 응? 또 뭐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자체에 대한 진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 해야 된다라는 이런 당위성의 측면도 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현상뿐만이 아니라 어떤 현상에 대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또는 뭐가 되어야 한다와 같은 이런 처방과 같은 그러니까 도덕 규범을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 보통. 그래서 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거는 for example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you should not laugh during a funeral 이게 웃으면 안 되지. 장례식 때 웃으면 안 돼. 이거는 일종의 그 prescribe 처방 아니야? 맞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장례식에 대해서 웃으면 안 돼. In addition to regulating how we respond, 이거 주어가 이제 many rules야. In addition to가 뭐뭐 외에도란 뜻이잖아. Regulate가 뜻이 뭐야? 규제하다 아니? 그러면 how we respond,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대응하는지를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규제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지? 갑자기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지? 갑자기 여기서 이 얘기로 넘어가서 엉뚱한 얘기 같은데 이게 어차피 발췌문이라서 그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현상뿐만 아니라 도덕까지도 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많은 규칙들이 사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방금 사례에서 보듯이 퓨너럴이라는 요 사례에서 장례식에서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걸 규제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In addition to가 뭐뭐 이외에도 이런 뜻이잖아. 뭐뭐에 더하여. addition이 더하니까. 응? 뭐뭐에 더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를 규제하는 것에 더하여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거에 더해서 규칙이라고 하는 건 have가 동사지 또 가지고 있다. 펑션은 기능. 근데 어떤 기능이냐? enabling function. enable 뜻 알아? 가능하게 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규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 행동을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지? to illustrate 하면 예를 들면 이런 말이다.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런 말이지. 그래서 to illustrate with a non-emotional example, 감정과 관련 없는 사례를 하나 보여주면 이런 말이지. 위에 거는 감정과 관련된 사례를 보여준 거고.
감정과 관련 없는 사례를 하나 보여주면, rules of grammar, 문법 규칙은 regulate가 조절하다지, 규제하다지, how a person speaks properly, 어떤 사람이 properly 하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든지, properly가 적절하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적절하게 얘기하는지를 문법 규칙이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more fundamentally,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것들은 돼 있는 문법 규칙이 아니에요. 그 문법 규칙은 they help constitute. constitute가 구성하다. 구성하는 걸 도와준다. The language that is spoken. 지금 말이 되고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언어 자체를 구성하는 걸 도와준다. 그러니까 문법 규칙 덕분에 그 언어가 사실은 구성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enabling function이 있다고 그랬잖아. 뭘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문법 규칙 같은 경우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규제하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의 말이 가능하게끔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 언어 자체를 구성한다는 거지. 만약에 without the rules of English grammar, 영문법 규칙이 없다면 there would be no English language야. 영어 자체가 없는 거야. 이 앞문장이랑 뒷문장 연결해보면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하게 without the rules of anger, say는 또 예를 들어 라는 뜻이다. 혼자 이렇게 쓰면 예를 들어 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분노와 관련된 규칙이 없다면 there would be no anger. 분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오직 뭐만 존재하냐, unclear, 불분명한 표현만 존재할 뿐이다. rage, 응? 격노함, the frustration, 좌절감, 이런 어떤 분노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불분명한 표현만 존재하는 거지 anger, 응? 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을 거다. 결국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무언가가 존재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감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규칙에 대한 얘기야. 이 주제 자체가 규칙에 대한 얘기야. 규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는, 레귤레이터 역할도 하지만 또 우리의 어떤 그 저기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해준다. 이게 요걸의 주제다. 이렇게 봐요. 오케이? 그래서 감정과 관련된 부분을 사례로 들어서 얘기를 한 거고, 또 감정이 아닌 부분을 또 사례로 들어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거. 자, 두 번째 거 보면 고대인들은 recognize가 인식하다지, 그 다음에 일곱 가지의 활동을 여기 as가 뭐뭐로서, 이게 목적고야. art로서. 그러니까 예술로 규정한 게 일곱 가지야. 근데 이제 고대니까, 고대에는 art가 기술이라는 의미가 있지. 그리고 예술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지. 거의 기술에 가까운 거지. 고대에 쓰였던 아트라고 하는 건. 그지? 여하튼 그 아트라는 의미, 그러니까 아트라고 해서 뭐 여긴 거를 일곱 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역사, 시, 코미디, 트래지디, 비극, 마스크, 가면극, 무용, 에스트로노미, 천문학까지. 이런 걸 다 아트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취, 그것들 각각은, 그지? was governed, 수동태지? 그것들 각각은 was governed 되니까 지배받았다, 지배되었다. 그것들만의 뮤즈로. 뮤즈라고 하는 게 많이 쓰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뮤즈인데, 어떤 영감 같은 건데,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뮤즈, 응? 영감, 신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고. 또 이취, 각각은, 그러니까 지금 문장이 세 개가 나열되어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 앞에만 그냥 벗어준 거야. 그러니까 각 분야들은 스스로만의 어떤 정신이 있는 거야. 스스로의 정신의 지배를 받았던 거고, 또 스스로만의 또 뭐야, 규칙과 목표가 있었던 것이고, rules and aims니까 규칙과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all seven, 그 일곱 가지가 were united, 통합이 되지. 하나의 by a common motivation, 하나의 공통된 동기로 통합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모티베이션이 동기부여. 그럼 공통된 동기란 게 뭐냐면 they were tools야. tool이 뭐니? 도구지? 그게 다 도구라는 거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도구라는 거야. 우리가 보통 예술은, 지금의 예술이라고 하면 예술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지. 근데 여기서는 기술에 가까운 거지. they were tools. 도구였고, 그 다음에 어디에 유용해? useful. to describe the universe,
and our place in it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our place in it이니까 그 우주 속에 있는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이시 유니버스티 그런 어떤 도구로 쓰인 거지. 그게 이제 일곱 가지의 다 공통점이라는 거지. 또한 they 그것들은 they는 그 일곱 가지 예술들이지. They were methods 또한 방법이었죠. They were methods of understanding the mysteries of existence 존재의 신비로움을 이해하는 방법이었으며 됐어? 어. 그리고 as such 그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와 같이 they themselves 그 자체가 take on 하면 어떤 모습을 띠다거든. the aura라는 말을 많이 쓰지. aura 아우라가 풍긴다 이렇게. 이게 그 아우라야. the aura 이렇게. 응? the aura of those mysteries 그런 어떤 미스터리 같은 그런 풍물을 좀 풍기고 있다는 거지 다 같이. 그래서 걔네들의 어떤 공통점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지. 응. 그리고 거기다가 계속 덧붙이고 있는데 뭔가 미스테리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보면 걔네가 또 보면 종교활동의 데이벌 위치야 그들 각각은 종교활동의 어떤 측면도 같이 있다 요 문장이랑 앞에 있는 문장의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 뭔가 미스테리한 면과 요것이 연결이 되지 그치? 그래서 이게 as a result 그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종교활동의 측면이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performing art는 공연예술이잖아 공연예술은 ritual, 종교의식 같은 걸 celebrate, 기념하는 것이고요 또 역사는 어떤 인종의 이야기를 또 기록하는 것이고 그 다음 천문학은 search the heavens, 천국을 찾는 거야 자 이와 같이 종교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in each of these seven classical art 이 일곱 가지의 고전 예술들 각각에서 we can discover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 뿌리를 contemporary 현대의 cultural 문화적 scientific 과학적 categories 규범이나 종류 카테고리라고 한 게 범주 알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문화나 과학 종류 있지 그 뿌리도 이 고대 일곱 개의 그 아트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역사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역사 같은 경우는 not only but also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동사가 lead to 아니야 뭐뭐를 이끌다 그러니까 뒤에 또 to 한 번 더 썼잖아 이렇게 이렇게 lead to 여기 또 to 이렇게 보여? 그래가지고 역사는 뭘 이끌었어? the modern social sciences 현대의 사회과학을 이끌어낸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프로스 내러티브야. 산문으로 된 프로스가 산문이야. 내러티브는 이야기지. 이야기들. 더 나블, 장편 소설, short stories, 단편 소설, and so forth 등등. 됐어요?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문학 장르에 관련된 단어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여하튼간에 그래서 고대 예술의 의미에 대해서 그지 고대 일곱 가지 예술의 의미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글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다음 3번. 자 3번은 verbal communication인데 이게 이제 verbal 하면 언어적인 거잖아. verbal이 언어의 이런 뜻이야. 이게 언어적 의사소통은 involves가 포함하다거든 conveying messages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메시지는 대신 주격 관계되는 거고 자 언어 소통에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는 알았지? 목적어는 conveying messages 이게 목적어네 involves conveying messages 이게 목적어고 메시지를 받아 이렇게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는 that have both and 아니야? 메시지에는 뭐가 있어? 내용과 즉 I는 즉 이런 말이고 다시 말하면 what is said 이야기 되는 바 즉 이런 뜻이야 즉 이야기 되는 바가 있는 것이고 또 how it is said야
이야기가 how it is sent야. 어떻게 전달되는가. 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메시지라고 하는 건 그 메시지의 내용도 있고 형식도 있는 거지. 됐어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게 우리 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many coaches니까 많은 그 코치들이 감독들이 아주 능숙해요. Are very good at 굉장히 능숙해. Giving information 정보를 주는 데 있어서. 됐어? 근데 어떤 정보야? That is high in content야. 내용이 굉장히 많아. 또 주격 관계대명사지. 그러니까 내용이 많이 담긴 정보를 주는 거지. 뭐냐면 코치들이 감독들이 감독이야. 감독들이 선수들한테 막 지시 내릴 거 아니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when introducing new tactics 새로운 기술 같은 거 또 technical skills 이런 거 둘 다 뭐 비슷해. tactic은 전략 같은 거고 그 다음 technical skills 하면 운동선수의 어떤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줄 때 당연히 내용이 풍부한 정보를 전달을 해줄 거 아니야. 근데 코치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능숙하다 그랬는데 A번 뒤에 플레이어들의 선수들의 반응을 안 봐봐. 뒤에 선수들의 반응을 보면 스위치가 나가버리면서 become bored 어떻게 되는 거야? 지루해져 버리고 confused 혼란스럽고 and even frustrated 심지어는 좌절스러운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면 코치의 전달과 감독의 전달과 선수의 그것이 잘 안 맞는 거지. 따라서 첫 번째 빈칸은 how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if too much instruction is given, too가 지나치다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지시 사항이 전달이 되면, 그러면 선수들이 그걸 다 소화를 못하면서 switch off, 응? 그래가지고 become bored, confused, and even frustrated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죠? 자, 게다가 when coaches continually use verbal instruction, 감독들이 계속 이 언어적으로다가 뭔가를 계속 지시를 내리잖아? 이해가? 감독이 계속 코치들한테 뭔가 언어적으로 지시를 내리면 이미지요. 어? 이미지요. 저기 복사기 옆에 보면 종이 많이 있어. 계속 지시를 내리면 그러면 감독들이 메인 액터가 되는 거야. 이런 코칭 시어터 어? 그 코칭을 하는 극장의 주인공이 감독이 되는 거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 thereby는 그럼으로 인해 뒤에 분사 부분 단 거거든. limiting or stopping. 자, 감독이 주인공이 되어버리면서 limiting, 제한하거나 stopping, 응? 멈추어지게 하는 거지. 선수들의 the active participation 응? of the players. 선수들의 active한, 적극적인 참여를 limit, 제한하거나 멈추게 만드는 거지. 감독이 너무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지? 그러므로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번이 답이었군. 그러므로 by ing가 뭐뭐 하는 건데 involve가 관련되다도 되지만 관련시키다도 돼. 선수들한테 자꾸 참여, 선수들을 자꾸 참여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through asking questions and listening to them. 두 가지가 나왔지. 질문을 던지면서 또 얘기도 듣는단 말이야. 선수들한테 질문도 던지고 얘기도 들으면서 선수를 자꾸 참여시켜가지고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브라이즈가 강요하다거든. 그래서 감독은 선수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들면 돼? To think. 생각하죠. 아직 안 끝났어. 계속 있어. To think. 오브라이즈. 강요하다. 뭐뭐 하게 하다.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질문 던지고 들음으로써 자꾸 선수들한테 스스로 생각하게 또 collect information. 정보도 모으게. 또 마지막으로 스스로 평가하게 또 스스로 뭔가 크리에이트 창조하게 그렇게 만들으라는 거야. 이게 다 투부정사에 딸리는 거지. To think부터 create까지가 다 있는 거지. 다 목적 보은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지? 그래서 이것은 involves 하면 관련되는 거고 encourage는 격려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이 선수들과 뭔가 관련이 되면서 선수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To take more responsibility. 더 큰 책임을 지게.
그 다음에 for their own learning and development. 그들 스스로의 학습과 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encourage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지. 됐지? 그러니까 선수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라. 어? 언어적으로 너무 많은 지시사항만 내리면, 그지?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선수들이 참여하게 하는 그런 어떤 소통을 해라. 오케이. 자, 다음. 그 다음 네 번째 거. 자, as you assess인데, assess가 평가하다가. 자, 그리고 심표까지 해가지고. As you assess your behaviors, attitudes, and values. 여러분이 스스로의 행동과 attitude, 태도와 values, 가치관, 이런 걸 평가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자기의 태도나 자기의 가치관을 평가할 때 you may realize 여러분은 깨달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깨달음의 내용이 대절이야. You are acting in ways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아. 근데 이 방식은 다음 단어가 that 다음 단어가 동사잖아.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지. 이 방식은 that aren't as effective or appropriate as possible이지. 가능한 한 그렇게 효과적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나 태도나 가치가 응? 최선이 아닌 최선의 어떤 효과나 적절하지 않은 응? 그런 어떤 방식으로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걸 자기가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How can you best change? 어떻게 해야지 가장 잘 바꿀 수 있겠냐라는 거야. 여러분의 이런 행동과 태도와 value를. 그때 뭐가 필요하다? 뭘 하면 좋다? A strategy. 전략을 하나 짜두면 이게 괜찮다는 거야. 이때 전략적인 사고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focus on, 집중을 하라는 거지. What you have done well in the past. 여러분이 과거에 잘 했던 거에 집중해보래. As well as 하면 뭐뿐만 아니라. 근데 what you are currently doing well. 지금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잘 했던 거에도 한번 집중을 해보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고 by ing가 뭐뭐 함으로써 아니야? By focusing on your successes instead of your problems. 여러분의 문제점 대신에 여러분의 잘한 거, 성공한 거에다가 집중을 해보면 됐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는 자기가 잘했던 거에 집중을 해보려면 그럼 you can more quickly, 더 빨리 accomplish, 성취할 수가 있어요. The results you desire,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더 빨리 이뤄낼 수가 있다. 아무 때나 하세요. 디자이어 이제 원하다. 그치? 그러고 예를 들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골프 선수 중에 타이거 우즈하고 애니카 소렌스탐 있어요. 유명한 사람인데 요 선수들은 are able to ignore 무시할 수가 있었어요. 무시하다요. 무시하다. 우리가 무시한다는 게 신경 안 쓴다는 소리예요. Hostile crowds. 적대적인 관중. 그러니까 자기 팬이 아니고 안티팬들 있지. 그 다음에 또 challenging. 아주 도전적인. 즉 어려운 날씨 조건. 또 their competition. 그들의 경쟁, 경기. 이런 거를 그냥 다 무시를 할 수 있을까 있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무시해버리고 어디다가 에너지를 쏟냐. They focus their energy on accomplishing the task야. 그 과제를 완수하는 데만 에너지를 다 쏟는 거지. 자신의 과제가 뭐야? Striking the golf ball cleanly지. 골프공을 깨끗하게 맞추는 거 아니야? 이해가지? 자, 이제 골프 선수의 사례처럼 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이와 비슷하게 사람들이 when people are depressed, 뭔가 우울하거나 anxious, 걱정되거나 about their communication ability, 자신의 소통 능력에 대해서 그지? 뭔가 걱정이 된다거나 뭐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라? They can lessen these feelings. 요런 감정을 다소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게 by ing야. 역시 어디에다 집중하냐면 아까 문제점보다는 잘하는 거에 집중하라고 그랬잖아. By focusing on situations where they have succeeded. 그들이 성공했던 거. 그 다음에 not being depressed and anxious. 별로 우울하거나 그러니까 여기 not이 들어가 있잖아. 안 우울해지고 우울해지지도 않고 초조해지지도 않았던 그런데 성공했던 응? 그 상황 있지?
그런 좋았던 상황을 한번 떠올려서 거기에 집중을 해주면 그러면 이런 감정을 조금 덜 수 있지 않냐.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부탁하고 문제도 풀고 하면 돼.